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1절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부터 영동에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예보가 돼 있었기는 한데 피해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오늘 폭설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박성준 기자 리포트 보시죠.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한 어제 오후 3시쯤 아직까지는 차량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서행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3cm에 달하는 눈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차량들이 헛발길질을 시작합니다. 딱 1시간 만에 도로는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꽉 틀어막혀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 저녁 7시가 넘어서 제설 차량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진입하지만 이미 손쓰기 늦었습니다. 5도가도 못하는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7시간이 지나서야 1차로를 겨우 확보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 들어온 게 지금 4시간째 기다리는 거야. 잘못된 게 뭐냐면은 동이 탔는데 그럼 제설을 할 때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제설 하나 안 됐죠. 이틀 동안 미시령 89.6cm 등 영동을 중심으로 70cm 안팎의 폭설이 내렸고 강원도는 마비됐습니다.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44번 국도와 46번 국도, 미시령 옛길 등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눈길 교통사고도 79건이 접수돼 66명이 다쳤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행치령 터널에서는 눈길 사고를 수습하려던 50대 운전자가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폭설로 인해 영동선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과 원주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에는 속초시 대포항에서 1톤 어선이 눈무게를 이기지 못해 전복됐고 양양군 면옥7위와 법수7위 일대가 정전돼 주민 200여 가구가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산간지역과 상습결빙지역에 대한 제설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시설물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원뉴스 박성준입니다.